사이드 그다음 밑에 이렇게 넣어서 요 부분을 가위바위보를 줘서 나오게 해서 여기 고정, 당겨서 여기 고정. 그 호주머니 여기 하나. 자, 그다음 여기 하나. 그 사이드 호주머니 넣어 보세요, 손. 요런 식으로. 네, 아까 오바 치는 거 요렇게 오바를 쳤어요. 이렇게. 요렇게 오바를 쳐서 밑에 넣고 이렇게 요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바를 치고 그다음에 넣어서 여기다 고정시킬 거예요. 자, 고정시키러 가세요. 선생님, 요, 요거예요? 그치, 그거. 그쵸. 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 자, 고정해보세요. 자, 요거부터 먼저 고정, 위에부터. 고정해놓는 거예요. 아, 위부터 할까요? 네, 요만큼, 한 3cm만 고정해놓으세요. 요소 여기까지요? 그, 요소부터, 요소부터. 아. 3cm만 고정해놓으면 돼. 앞뒤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왔다 갔다 하셔도 돼. 자, 그러면 가면서. 어머야. 괜찮아, 계속 가요. 그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호주머니 부분만 왔다 갔다. 그렇죠, 그 부분만.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렇죠. 거기서 뒤로. 자, 뒷발로 박으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빼서 이제 발을 자르시고 그다음 밑에. 부분 고정합니다. 그럼 밑에 천하와 같이 되지요? 같이 한꺼번에 고정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 하나고 하고 바지가 달라져 조금만. 네, 한 1cm 그만 뒷박음질 하세요. 됐어요. 빼시고 이제는 뭐 바느질을 아주 잘하십니다. 자, 이쪽도 다 저쪽 사이드 부분도 동일하게. 자, 여기도 동일하게. 고정하시고 호주머니 부분을 고정합니다. 그대로 놔두고요. 놔두고. 통과시켜도 되지요. 자, 그렇죠. 바늘 꼽아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걸 빼면 된다. 이제 빼면 됩니다. 바늘 꼽아놓고. 아, 이제는 말기도 잘 알으셔요. 그죠? 바늘 꼽아놓고 들어갈까요? 왔다 갔다 그래? 뒤로 뒷박음질 한번 하시고 3cm 오면 된다 했죠? 3cm 같으면은 네, 한 번 더 2cm 오케이, 거기까지도 하면 돼요. 뒷박음질하고 자, 빼고 오케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이드 포켓 밑에 부분 네.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거기다 고정합니다. 그렇죠, 고정해보세요. 네, 그 부분도 고정합니다. 그래서 1cm를 가위법을 줘서 그지 잘라서 편안하게 하면 그 부분이 두껍지 않고 딱 예뻐요. 자, 오케이. 자, 왔다 갔다. 그렇죠. 사이드 포켓. 자, 고정하기 해서 이 부분이. 자, 이제 손 넣어보세요. 이쪽에. 예, 손 넣었을 때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이드 포켓 고정하기.